뭐지? 채팅 잠깐만요. 채팅이 지금 저한테 한꺼번에 왔는데. 잠시만요. 맨땅어 셋이 안 좋죠, 당연히. 맨땅어 셋이 하지 마세요. 아니, 채팅이 나한테 안 보이다가 갑자기 막 나오네. 자, 여튼 지옥까지 왔습니다. 아니 뭐 이따위 것만 나와도 꼭 싶어 이런 것만 주냐? 자, 이주얼 잡으러 갑시다. 아우, 나이트메어는 금방 깨네. 만만하게 보면 뒤지겠다. 아하, 버닝 소울이네. 아, 분위기는 훨씬 그렇죠. 근데 제가 라이트닝 레지가 75입니다. 맞아요. 디아1은 공포였어. 디아2는 근데 즐거운 게임이기 때문에. 난 사실 이런 분위기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 청불. 와이씨, 왜 깜짝이야. 미친놈들이 한전 직원도 아니고, 씨. 한전 직원들도 집에서 저렇게 많은 전기 못쓸 거야.
전 자가 발전이잖아요. 자가 발전, 자가 발전. 비주얼은 절대로 좋은 아이템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저 새끼 아마 지구가 끝나도 좋은 아이템을 주지 않을 거예요. 예, 네, 이제 진짜 우리 이제 진짜 제가 세니까요. 그 진급시켜주고 점심은 아까 제가 아침을 늦게 먹었습니다. 지금 별 생각이 없는데 오 얘들 라이팅 내성이구나. 좋됐다. 저 못 잡습니다. 달려야지 뭐 쇼 어떻게. 소새끼가 헬이 아니라 나이트메어셔. 나이팅 내성이었구나. 아 여기 제씨 국밥재료 새끼들 저거. 아직 문자 그대로 좆되진 않았어요. 아직 지역 망령들의 도시만 벗어나면 그 불길의 강에는 아마 내성이 없을 거예요. 자, 이건 보험이다. 자, 영업해라, 영업. 절대로 포위당하면 안돼. 절대 포위당하면 그대로 죽기 때문에. 지금 용병 살리는 건 별 의미 없겠죠?
불길의 강입니다. 육개장맛 아닐까요? 장례식장에 주는 육개장맛. 그러니까 체력이 차는 거 아닐까? 이건 불길의 방, 불길의 강 맵이 좀 더럽네. 양파님 대구 사세요? 아, 고향이 대구라고? 그럼 짐 어디 사는데요? 지금 서울 근처 하신다고요? 배신자네요, 배신장. 고향을 버린 배신자 아닐까? 마음은 항상 뛰고. 매일신문 영남일보를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건 대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자유당이나 뽑지 마시죠. 이제 보니까 마한 프락치구만. 대구를 사랑해서 신문을 보는 게 아니야. 저건 마음 프락치야, 마음 프락치. 영남 호남, 영남 호남 이제 동서 갈등의 결정체죠. 아, 뉴스민은 어떻게 하세요? 그 뉴스민 그 빨갱이들 아니면 모르는데. 아, 뉴스민이라고 그 대구에 이제 빨갱이들이라는 언론이 있어요. 전 안 봅니다. 왜냐면
왜냐면 제가 신문 안 보거든요. 아직 젊으신 분 같은데 그 조선일보 그런 거 보시면서 정신을 망치지 마세요. 정신에 입은 내상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제가 원래 되게 그 온화한 성격이었는데 예전에 조선일보 한 1년쯤 보다가 화가 많아졌죠. 족 같은 거를 보니까 분노가 많이 생기더라고. 원탑이든 아니든 그런 건 봐주면 안 돼. 친일파 새끼들이 글 잘 쓴다고 그 새끼가 친일파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아무튼 정신병 걸립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슬퍼지구나. 야, 용병이 저걸 버틴다. 헤파이스도 저거 되게 센 놈일 텐데. 방금 파란색으로 물든 이 새끼 되게 색감이 예뻤는데. 괜찮아요. 디아블로 모를 수도 있지 뭐. 우리가 디아블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악마짓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 밖에만 나가면 악마 새끼들 널렸는데 뭐. 자, 친척 나왔습니다. 친척. 알고 보니 사촌 형님, 알고 보니 아버지. 알고 보니 아버지. 자, 이거. 자, 헬포지도 깼고 이제 디아블로 10세만 잡으면 되네. 팔라딘 같은 건 난 별 재미가 없어요. 나는 이제 항상 원거리 공격 그리고 대신 싸워주는 친구가 있는 그런 게 좋아서. 자, 잠깐만요. 갑시다. 헬 가면 다 힘들어요.
캐리 난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안 힘든 그게 없어. 무한의 공간이 씨발 이런 걸. 아니 무한의 공간이 씨발 사람들한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걸 도대체 어디서 구한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봇 24시간 동안 봇만 맨날 돌리는 새끼들이나 구하지. 새끼들이 그런 게 없으면 사냥을 못하게 막아놨으면서. 3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지금은 생각 없습니다. 자, 카오스 생추얼입니다. 기사장이 공포 사무실 털리고 이제 임대료 싼 곳으로 옮긴 거죠. 옮긴 곳이죠. 게임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뭐 여러분한테 일본 소개하면서 씨발 니들은 다 역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물어보면 되지. 요즘 삼척시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괜찮죠. 요즘 주문진의 횟값이 많이 비싸더라. 아, 저 친구가 그 삼척 살거, 아, 저그 근처 살거든요. 레벨을 했네. 라이팅 센츄리 이제 다 찍었네요. 자, 이제 시너지 스킬들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라이트닝이 주력입니다. 원래 그집 앞에 있는 식당 가잖아요. 비슷한 거지. 어? 저 새끼 라이팅 내성인데 저 어떡하지? 저거 어쩌나. 그치, 쥐패야지. 자, GP했습니다. 삼척은 답사 간다 그러면 뭘로 가는 거예요? 신라?
나 이사부 옛날에 이씨인 줄 알고 우리 집안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김이사부였어. 그때부터 김씨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죠. 자, 줄룬. 아, 그니까 나 그거 열리자인 줄 알았거든. 옛날에는 성하고 이름을, 성하고 시하고 이름을 구별하거나 아니면 성하고 시가, 성하고 시를 안 쓰고 요즘하고 다르게 이름만 적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죠, 어릴 때는. 요즘에 예를 들면 니 이름 뭐냐 그러면 이상민 그러잖아요. 제 이름 이상민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보통 이름 그러면은 상민이라 그러지 않고 이상민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성하고 그걸 붙였으니까. 옛날엔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건 옛날에는 성이라는 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다. 이름 있는 놈들이나 있었지. 모든 사람이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하고 그걸 쓰는 방법도 옛날은 지금하고 좀 달랐지. 일본석 읽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중 사기도 그렇고. 그렇죠. 잘 잡는다. 끝이야? 기사장 곧 찾겠는데? 이거 남겨둘까? 자, 그 저는 네 경주이십니다. 뭐 제대로 표현하려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경주 이가라 그래야 되겠죠. 일단 이거 갖고 있지 뭐. 그 몰라도 괜찮아요.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누구 걸 빨고 누구를 뭐 하는지 알 게 뭐야? 액트4는 세상에 30분밖에 안 걸렸네.
짧기도 짧고. 근데 필드를 내가 만약에 제대로 못 들었으면 오래 걸렸을 텐데 필드를 쉽게 뚫었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라이팅 내성이 적어서. 보급하고 가죠. 32분 18초 걸렸습니다. 자, 별건 없고. 30분 안에 끝낸 적은 이번이 또 처음인 듯. 자, 넘어가죠. 영상 끊죠.